하와이 휴! 퀴즈입니다! 자,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씨가 찾아왔습니다. 오늘 제가 또 새롭게 준비한 컨텐츠는 바로 마크 투어라는 컨텐츠인데, 제가 요새 또 건축에 빠져있지 않습니까? 아,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고인물들의 건축물은 어떨지 좀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보이다 못해 그냥 썩어버린 마인크래프트 초고수 건축가 분들의 건축 맵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아, 약간 여행한다는 느낌으로 마크 투어라고 이름을 붙였고,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해리포터 호그와트입니다. 제가 이거 잠깐 봤는데 완전 지리더라고요. 해리포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환장하실 만한 그런 맵이에요. 그렇다면 바로 한번 떠나봅시다. 웰컴, 환영합니다. 이게 오드를 쓴 게 아니거든요. 그냥 그 명령어만 써가지고 만드신 맵인데 대박이더라고요. 와, This is Hogwarts. 맵 뭐야 크기. 자, 이거라 일일이 다 만든 겁니다 여러분. 어? 여기는 그 해리포터 어디지? 런던 느낌인데 마을이. 오늘 마크 투어 첫 번째 시간, 해리포터의 세계를 한번 여행을 떠나볼 겁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해리포터 이거 3인가 4까지 봤었는데 이거 하도 오래돼가지고 내용이 잘 기억 거의 안 나거든요. 킹스 크로스 여기 한번 날라가 볼까요? 오, 아, 배경 봐. 이거 일일이 다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. 우와, 이제 디테일 살아있는 거 보소 저거. 시계탑 제가 이렇게 선택해서 넘어갈 수 있거든요. 프라이빗 드라이브. 야, 이건 기억난다. 해리 맨 처음에 더들리 사촌이었나 삼촌이었나 하여튼 그 친척네 집에서 시작을 하잖아요. 구박 받으면서 해리가 어린 시절에 또 이렇게 자랐던 집인데, 야, 대박이다. 선물 잔뜩 깔려있고. 2층도 있나 설마? 2층도 있네. 아니, 방 같은 경우에는 대충 꾸며둘 법도 한데, 어? 화장실도 대박이요. 오야, 작동돼. 뭐야, 여긴 무슨 방이죠? 어? 이 자식 이거 유튜브 보고 있었네. 컴퓨터까지. 마우스인가 이거는? 깨알 디테일 보소. 아, 이것도 기억난다. 킹스크로스 역에 딱 들어와가지고 벽으로 탁 들어가면은 새로운 공간으로 연결이 됐었잖아요. 9와 10 사이였던 것 같은데. 어? 안녕 얘들아? 근데 니들 생긴 게 다 똑같이 생겼다 어째? 그러면은 그 해리포터 딱 느낌 살려가지고 한번 들어가 볼까? 여기 왠지 사이에 들어가질 것 같기도 한데. 제가 기억하기로 그 쇼핑카트였나? 밀고 쑥 그 사이로 들어가는 그런 씬이 있었잖아요. 들어갑니다. 3, 2, 1. 하하이! 자! 디테일 뭔데? 그냥 맵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런 깨알 이스터에그까지 넣어놨어. 어? 어? 그리고 해그리드까지. 이건 철골렘에다가 그 스킨 씌워놨나 보네. 저는 이제 호그와트 마법 학원의 학생이 됐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바로 호그와트 떠나봅시다. 와, 잠깐만. 와, 대박. 이거 이 장면 익숙해. 너무 익숙해.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에서 이것저것 막 물품 사가지고 떠났던 것 같은데. 아, 맞아. 여기에서 그 올빼미들도 좀 분양받아가지고 그 갔던 것 같은데. 브룸스틱. 아, 그렇지. 마법사 하면 여러분들 또 그런 게 있어야지. 빗자루가 생명 아니겠습니까? 신성 빗자루 하나 주세요. 네, 플렉스 해버리게. 파이어볼트 슈프림, 님버스 2000. 어떤 게 더 좋은 거였더라? 저기요, 저 파이어볼트 슈프림. 슈프림이 단어라는 게 마음에 드네. 아, 이걸로 하나 주시죠. 호그와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와! 퀄리티 뭐야 이거? 정신 나갔는데? 규모 보소? 거의 뭐 실제 사이즈로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이네요. 이야, 그래, 이게 건축이지. 이거 만드는데 도대체 얼마나 걸렸을까요? 역대급 규모에 진짜 할 말을 잃었습니다. 이게 다 실제로 있는 그 해리포터 건물들 아니에요. 오 마이 갓.
제가 뭐 해리포터 잘은 모르지만서도 일단은 건축물 자체가 너무 이쁘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. 나 이거 약간 기억나는데? 여기 기숙사 아니야? 여기서 그 해리포터 해리 친구들이 훈련도 하고 수업도 받고 퀴디치도 연습 여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은 것 같았는데 이거 제가 쉐이더를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 렉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도 쉐이더 적용했을 때 어떤 느낌일지 한번 살짝 느낌 한번 봐봅시다. 과연 쉐이더 적용 후에 이 호그와트의 느낌 어떨까요? 워메 워메 이거는 거의 뭐 실사 느낌이네. 이렇게 쉐이더 적용 해놓으니까 구름은 또 뭐야? 근데 렉 걸리는 거 보이세요? 이거 건축물 규모가 하도 크다 보니까 초고사양 컴으로도 그냥 버거워 하거든요? 와... 근데 실제로 이 호그와트 세상 여행 가면 어떤 느낌일까요? 이거 진짜 보면 볼수록 아 실제로 여행 가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드네. 텍스처 팩 한번 적용한 호그와트 전경 한번 살펴보았습니다. 자 그렇다면 본격적인 호그와트 내부 한번 둘러볼까요? 그레이트 홀. 아 그래요 이거지. 연회장 입장했습니다. 여기서 때 밥 먹고 어디로 갈지 정하지 않았었나? 이게 해리포터가 총 4개의 진영 있잖아요. 그리핀도르랑 뭐 나머지. 아니 얘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 어째. 자 연회 한번 즐겨봤고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? 아니 이게 대박인 게 그 테마별로 하나씩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공간들을 실제 그 영화 그대로 옮겨놨어요. 그래서 방이나 이런 게 다 연결이 돼. 야 나 이거 기억난다. 그 엄청난 계단들 움직이는 그 장소잖아요. 여기도 쉐이더 적용해도 좀 예쁠 것 같다. 오 야 느낌 나네. 여기 쉐이더 적용해 놓으니까 그래 요런 느낌이지. 여기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이런 액자들이 하나하나씩 원래 다 움직였었어요. 야 근데 이것도 렉 많이 걸린다. 봐야겠다. 하여튼 뭐 이것도 느낌 괜찮아요. 네 충분히 기본적으로도. 그 다음에 도서관을 한번 가볼게요. 여기서 해리포터들 나온 그 서양 좀 오래된 도서관 느낌이 많이 나죠? 사다리도 딱 타고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책 꺼내고 아야 다음은 하스피탈 윙? 여기는 저긴가 보네. 양호실이구나. 선생님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 조금만 쉬다 갈게요. 여러분들도 많이 쓰시지 않나요? 이 땡땡이 할 때. 그리고 그리핀도르. 그리핀도르 진영. 오호라. 진영별로 이렇게 방들이 다 있네. 그리고 해리의 침실이거든요. 여기가 그 기숙사 쪽인가 본데. 제가 해리포터를 완전히 진짜 좀 잘 알면은 여러분들께 더 잘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아쉽네요. 그래도 꼭 해리포터 모르더라도 건축물 자체가 대박이라서 보는 맛이 그냥 쏠쏠합니다. 모드나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도 보기만 해도 심심하지가 않아. 규모가 워낙 커서. 여기는 어디야? 울러리? 야외네요. 구름뼈도 안 보였었는데 요 박쥐들이 날아다니는 예 그런 디테일까지 살려놨네요. 등대 같은 건가 이거? 등대 비슷한 것 같은데. 어! 야 이거 그거네! 퀴디치 시합장. 크, 해리포터에서 굉장히 그 역사 깊은 스포츠 퀴디치 있잖아요. 그 경기장을 그대로 또 옮겨놨네. 야 그래요 퀴디치 여기 싹 이렇게 막 들어다니고 하면서 아 실제로 이게 퀴디치 할 수 있는 모드도 있었으면 더 재밌긴 했겠다. 여기 또 앉아가지고 힘내라! 힘내라! 아 파이팅! 아 파이팅! 저는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또 처음 보다보니까 그냥 마냥 신기하네요. 경이롭습니다 솔직히. 다음은 그린하우스. 약초학 수업 했었던 그 장소잖아요. 그 화분에 있는 맞아요 이거 맨드레이크였나? 이상한 식물 딱 뽑으면은 빽! 하는 그 산삼 아세요? 그거 기억나는데 디테일 돌았고 다음은 해그리드의 오두막. 댕댕이도 있고.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? 저기 안 실례가 안 된다면 이거 안쪽 좀 둘러봐도 될까요? 예. 네. 뭐 허락 안 해주셔도 볼 거예요. 아 허허 이게 뭐야? 또 마법 포션이구나. 자 다음은 여기가 또 이제 해그리드가 살고 있는 해그리드 오두막이고 여기 뭐야 왜 길이 있냐 어째 수상하게 뭐야? 어?
순간 어두워졌었는데 내 기분 탓이야? 여기가 그 금지된 숲인가 거긴가요? 맞네. 제가 그 나무위키 찾아보니까 여기 해그리드 뒤편에 있는 숲이 금지된 숲이라고 하는데. 오! 뭐야! 순식간에 공포물로 바뀌어버리네. 저기요, 뭐 튀어나오고 그런 건 아니죠?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여기 뭐 괴물 같은 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, 여기서 길을 잃어버리면은 잡아먹기 딱 좋게 생겼어. 야, 뭐 괴물 같은 거 하나 있을 법도 한데 그런 건 딱히 안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뭐 헤드마스터의 교무실이라는데 교수님 계신 거 아니야 여기? 넘버더워 교수님. 아, 그리고 여기는 포션 수업했었던 그 장소죠. 스네이프 교수가 있을 법한데 아무도 없잖아. 어? 이거 그거 아닙니까 여기는? 그 비밀의 방 나오는 그 장소잖아 이거. 맞죠? 여기서 막 작동시키면 나오는 거 아닌가? 아, 야, 들어가고 싶은데. 손해줘! 어? 어? 여기 어디세요? 뭐 숨겨진 비밀 공간 같은 건가? 오, 여기 열쇠들이 다 둥둥 떠있네. 기묘하다, 기묘해. 약간 뭐랄까, 영화 세트장 놀러 온 것 같지 않아요, 여러분?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은 첫 번째 마크 투어. 예, 호그와트 한번 재밌게 여행을 해봤어요. 이거 말고도 몇 개 더 있는 것 같은데, 뭐, 중요한 건물들은 다 한번 살펴본 것 같습니다. 오늘 저 휴지와 함께 떠난 예, 모험 어떠셨나요? 마크 투어 재밌으셨다면은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. 아, 여러분들 또 반응 좋으면은 다른 또 멋진 건축물 한번 또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!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네, 또 꿀잼 콘텐츠 찾아뵙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휴방!